아, 이준영입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없겠죠. 저도 그렇고요. 부산 덕분에 그 평소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기도 방법들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수련회 중에서 가장 좋았던 목사님 덕분에 가장 좋았던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계속 머리 잡던 이준영이랑 동명이인 이준영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설교 되게 좋았고요. 하나님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뭘 어떻게 느끼라고 정확히 말해주시는 사람도 없어서 솔직히 뭐 좀 당황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이 말해주신 방법들을 하긴 했는데 아직은 못 만났지만 어쨌든 뭔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되게 좀 큰 깨달음을 얻고 가는 그런 수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기도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박경민 목사님 덕분에 되게 설교가 되게 유익했고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다니는 이상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진짜 행동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와서 집회 인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말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그 장영이에요. 저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책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 덕분에 깨달은 것도 많고 성경 말씀에서 좋았던 기도들도 많았고 목사님 설교 내용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일단 경외라는 말씀이 일단 제 마음을 와닿았고 그리고 앞에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20대 청년부 때 방문하고 오늘 다시 시작했네요. 은혜 많이 받았고요. 늘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